하고만 치고 하니까 쟤는 있는 듯 없는 듯 커가지고 진짜 쟤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. 근데 언능도 언는 속 안 새겼다는 얘기는 좋은데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요 존재를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아픈 자식한테 손이 아프면 좀 신경 가잖아요. 쟤는 어디다 내놔도 참 큰일 할 아이 같고. 어머니 그게 얼마나 두째한테 부담인 줄 알아요? 형은 등록금 다 해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등록금 본인이 대출받아서 지금도 갚고 있잖아요. 당연히 갚아야죠. 돈을 버는데. 동생분에게는. 아니 형은요? 형은 돈을 버는데. 어머니 왜... 지금 왜 적용이 왜 동생하고 다르고 형하고 달라요? 형은 두루뭉실 아 얘가 말썽이 많아서요. 형이 사지육신 멀쩡하고 어디 아프기로 해요. 아니 어디 아프면 이해가 되겠어요 형이.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해도 잘 뭐 준하처럼만 잘 하면 상관없는데 못하니까. 아니 못하니까 못한다고 또 인정을 나가서 사고 치면은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낫지 나가서 사고 치면 아, 어머니 안 되니까. 생각이 지금 틀리셨네 보니까. 근데 동생분도 제가 보기에는 여행이라든지 놀고 싶으신데 항상 참고 계시잖아요. 그럼. 근데 준하는 아. 자랑스럽게 열심히 잘 노는 걸 싫어해요. 아. 싫어해요. 아. 싫어하는 게 아니야 언니. 그걸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? 싫어하는 게 아니야 언니. 그걸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? 잠깐만요. 주방 사정 때문에 참는 거죠. 우리가 설명이 없죠. 아니 우리가 필요 없고요. 그냥 물어볼게요. 엄마는 준하 씨가 여행 싫어한대요. 그러니까 노는 거 싫어한대요.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다. 자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참는 거죠. 네. 제가 보기엔 아픈 손가락은 여기인 것 같아요. 그럼 큰아들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지금 되나요? 제가 사주를 좀 보니까 한 서른 살 되면 철이 든대요.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조금 노력을 하면서 좀 있다 보면 안 크겠습니까? 좀 착해요. 네, 잠깐 이제 제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릴게요. 네. 저는 아버지가 6살 돌아가시고 4남매를 네. 어머니 혼자 키우셨어요. 형이 약간 비슷해요. 저희 형하고. 근데 엄마는 형한테 맨날 욕하면서 그러면서 형이 또 뭐 하자 그러면 또 돈 줘.